괜히 보름달 모처럼 떠가지고 소름돋는 날 촬영 2시간 이내 거리로 좀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야 근데 진짜 한 4, 5시간씩 걸려서 어디 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가쁜 아니에요? 너무 상쾌하고 그냥 기분 좋게 드라이브 온 느낌 진짜 정말. 날도 좀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오빠 그거 아세요? 안성 맞춤 왜 나왔는지? 어? 아 예전에 뭔가 들었었는데 아 완전 까먹었는데 조선시대와 여기서 6위를 맞췄는데 너무 이제 품질도 좋고 진짜 안성에서 6위를 맞추면 진짜 좋더라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맞춰. 많았었대요. 맞아 맞아 맞아. 안성 탕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진짜 사람 많은 데서 정말 중요하게 돈 벌 때는 이런 거 안 해. 소소하게 소소하게 욕 먹어도 될 만한 데서 되게 유명한 1800년부터 한 남사당패 공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어? 남사당패? 네네네. 오늘 그러면 저기 사연 보내신 분들이 여기 안성에 사시는 분들이신 거죠? 이게 대박인 게 지금 150년 만에 이사를 한다고 그래서 150년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일단 내가 사연 읽어줄게. 아, 이게 정말 대박이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10명의 대가족입니다.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한 곳에 터전을 잡고 5대째 대를 이어 살다가 드디어 150년 만에 첫 이사를 갑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저희 가족의 첫 번째 이사를 손 없는 날에서 도와주세요. 와 대박 아니냐? 그러면은 이 식구들은 아무도 이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이 의뢰를 아마 손녀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의뢰할 정도면은 얼마나 그 가정 내의 어떤 그 가족끼리의 분위기가 좋겠어. 근데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잖아요. 좋지. 정서적으로. 무조건 좋지. 그래서 가인에도 지금 친정 엄마가 와 계시니까. 근데 둘째가 저랑 많이 닮았거든요, 얼굴이. 그래서 저 어렸을 때랑 너무너무 겹쳐 보일 때가 많으시대. 그러니까 그게 순간순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실 때가 있으시대요. 그거 기분 되게 묘하겠다. 너무 묘하대요. 너무 이상하게 얘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웃고 얘기하고 하면 꼭 저 같아서 엄마가 옛날에 어릴 때 엄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정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타임머신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가끔 타임머신을 찰나지만 이렇게 타고 순간이지만 가는 거네. 그럴 때가 있으시다고 엄마가 종종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야, 재밌다. 어? 저기 계시는 것 같다. 어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머, 손이 너무 신나. 추워 잠깐. 바람이 불었어. 생각보다. 어머! 세상에 웬일이냐, 웬일이네. 따님이시고. 네, 제가 의뢰사를 쓴 첫째 딸 신유선이에요. 네. 저는 유선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머니가 근데 왜 이렇게 젊고 예쁘세요? 무슨 소리야? 뭐 우리는 지금 자매인 줄 알았어. 아니, 진짜. 멀리서 이렇게 오면서, 자매가 같이 나왔나 보다. 저희는 그랬어요. 아, 농담은. 물론, 가까이서 보니까 자매는 아니겠구나. 잔주림이 맞지. 아니. 너무 잘 먹고.
아, 예, 아니, 젊어요. 젊어요. 되게 젊어요, 저. 제가 데뷔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네, 아니, 그때가 이제 중학생 때였어요. 아, 그래, 지금 실제로 나이가 되게 어려요. 그래요? 그래도 몇 살? 그래도 애아빠잖아요. 아니, 뭐, 집이 이 근처에요? 네, 여기 집이 예, 예. 있을 자리가 아닌데요? 이쪽으로 좀 돌아가서 네. 한 5분 거리에 저희 집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를 마든 저수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수지예요? 네, 여기 저수지예요. 여기서 이제 많이 놀기도 하고 하셨겠죠? 그럼요. 여기 주말에 되면 저 지금 차 세워두신 거 예, 예. 그쪽이 캠핑카도 많이 오고 차박을 많이 하세요. 아, 여기서? 어, 금요일 저녁이면은 보통 오시더라고요. 어, 아, 여기가? 어, 여기 산책하기도 둘레길이 있어가지고 산책하기도 아주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반가우네요. 아이고, 반가워요. 이야, 여기 충청도요. 아이고. 아니, 충청도 어디에요? 예, 세종시요, 세종시. 세종시. 예. 그러면은 아주 예전부터 계속 다 알고 지냈던 사이겠네요. 네. 어머니는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가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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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아빠는 여기서 본조, 여기서 태어나고. 아. 한 200년. 아니, 200년? 어? 200년? 할아버지 때부터. 아, 옛날 초상대서부터 살지. 어머, 자, 어머님 결혼하신 지 60년 됐어요. 네. 그럼 아버님은요? 똑같으지 뭐. 똑같으지 뭐. 혹시나 살짝. 혹시나. 아니 너무 반가워 내가. 아이고 그러게. 동물의 농장에서만 봐. 아, 동물의 농장. 동물의 농장. 예, 아이고 보마 너무 반가워.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200년 가까이를 선조 때부터 쭉 선대부터 살으셔서. 나중에 이사 가셔야 되겠네요. 가야 돼요. 언제 가세요? 우리는 여건이 안 돼서 집을 질때 아래거리 고기 있다가 한 800평 땅을 사놨어. 800평. 800평이요? 아니 800평이 뭐가 많어. 아 여기는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땅도 막 100평, 200평은 아무것도 800평이요. 몇천 평을 사야지. 몇천 평을 사놨어. 몇천 평을 사놨어. 야 제일 부자 집이세요? 아, 이 동네에서. 아, 나 큰일 났네. 아, 제일 멋쟁이시지. 시골이요, 시골. 아, 산골. 좀 이따, 좀 이따 뭐 생각나면 좀 용돈이나 좀 주세요. 아유, 달라면 내가 못 줘. 신사장 용돈을 내 좀 줄까? 아니, 그래야 기록에 남을 거 아니야. 아니, 아버님, 얼마 주시려고요? 그건 내 성이지. 가만있어 봐. 염기준신 변호. 어, 맞아요? 어머니 맞아요. 보신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염기준신 맞아요. 염기준신 변호. 맞아요, 맞아요. 저 아니, 처음 들어요, 그렇게. 아유, 그 전에 그 드라마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고. 맞아요, 요즘 하는데 연세 있으세요. 오! 왜 서운하다가 가져. 가져야 돼요. 아, 이거 갖고 거기. 거기도. 아유, 아유, 아유. 아, 형님 저도 주세요? 아유. 대박이다, 대박. 돈 많이 받으라고. 어머, 감사합니다. 와. 여기 있는 분은 다 모두 와, 여기 있는 분은. 아니, 그래, 너도 와. 오늘 기다렸다고. 유선이 덕분에 아니까. 아이고, 아니, 윤진이 덕택에 이렇게. 유선이 부자라고 그래서 주는 겨. 아유, 야, 예능가, 예능가, 이거. 야, 예능가, 예능가, 이거. 아, 나 이거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누가 주선줘. 아니, 이렇게 생겨도 이런 거 재밌지. 아니, 이렇게 댕겨도 이런 거 취미지? 네, 어머니 저 용돈 받긴 좋은데. 우리 아저씨가 멋쟁이요. 와. 나한테 돈 받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 감사합니다. 우와, 나 지금 진짜. 처음이다, 처음 받아봤어. 나한테 평생에 돈 받아본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 나도 못 받는 돈이라니까. 네. 아니, 우리 유선이네 가족 뭐 칭찬 좀 해주세요. 아우, 유선네 너무 네. 좋지.
유선내 그냥 뭐 인심 마주 좋고 보면 매일 행복한 사람들 같아요. 불만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우선 사람이 입고 그간에 행복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해.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들 다간다니까 아까워 죽었냐 안타까워 죽었어. 애들 크는 거 항상 지켜보셨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 작은 거라고. 온 마을이 같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어이 깜짝이야. 웃돈 받았어요. 지금 막내는 이번에 고등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울이 조금. 맞아요. 막둥이가 조금 네. 있는 네. 거죠. 네. 셋째랑 8살 차이. 8살. 네. 제가 중1 때 태어났어요. 어, 그때 좀 깜짝 놀랐겠네. 제가 맨날 엄마라고 어디 가면. 아 진짜 그랬겠네. 네. 데리고 도서관이나 어디 간 놀러 가면.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저도 사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터울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전 계획이 없었다고. 그 무계획을 뚫고 나와서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이 막내 없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막내는 정말 막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아버님 어머님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대식구가 같이 사는 집에서 터울이 그렇게 많은 막내를 쉽게 만들기가 이게 보니까 집이 넓네. 집이 넓어. 네, 여기저기 숨어있을 공간이 많아.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계속 엄마 옆에서 잤는데 그래. 엄마랑 아빠랑 막내를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동생이 생겼으니까 이제 기쁜 마음이었죠, 저는. 맞아, 엄청 좋았어. 육아하는 것도 좀 같이 도와주고. 아유, 그럼요. 네, 네.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먹이고. 아이고. 둘째는 뭐 둘째도. 옆구리에 딱 키우고 아주 그냥 확 머리 감겨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세상에. 둘째나 셋째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으니까 뭐 태어나는 건지도 몰랐는데 오 우리 집에도 아기가 생기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엄청 컸었고 그 엄마가 임신하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 신기하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뻤어요. 누나로서 맞이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너무 컸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이제 스쿨버스도 같이 타고 다녔는데 동생이 8살 차이니까 그때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유치원 맡겨두고 저는 이제 올라가는데 동생이 이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약간 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네네네,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뭐 제가 가끔 말 안 들으면 자기가 분유 먹이고 키웠다고. 네. 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누나랑 형은 분명히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치, 그쵸. 근데 좀 크더니 약간 뭐 개기기도 하고 말대꾸도 하고 틱틱거리고 야, 내가 널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아빠는 좀 억울해도 엄마, 아빠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누나, 형은 좀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을 그런 마음 가끔 들 때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을 잘 들여서 심부름도 되게 잘하고. 오, 오 세상에. 네. 이 집은 뭐야. 이 집은 비현실적이야. 가정이. 아니 누나나 형이 또 용돈을 잘 주고 용돈도 잘 주고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형 누나가 용돈 많이 주는 경우 좀 드문데 없어요. 그렇지. 네, 다 신기해요 친구들이 다. 친구들이 네. 돈 뺏어가는 형들도 있는데 돈 주는 형들 있다고. 신형이 돈 뺏어가는 형들 있는데. 막내는 그러면은 형 누나가 많아서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좀 불편한 거는? 좀 불편한 점? 불편한 거는 좀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거. 그렇지. 내가 막내라서 그거 알아요. 큰 형이 누나한테 심부름 시키고 누나가 작은 형을 시키고 작은 형이 나한테 시키는 거야. 먹이 사슬이 있구나.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새 옷을 입은 적이 없고 그냥 계속 형이었던 옷. 근데 또...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형아가 새 옷 많이 사줘요. 동생 생일이면은 뭐 필요한 거 없냐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너무 좋다. 보내가지고. 네. 다. 저도 속옷도 한번 사준 적이 없어요. 정말요? 야. 형이 다 그냥. 여섯 애들이 좀 잘해야죠. 네. 이게 이제 막내들이 누나, 형, 뭐 부모님들 몰라요, 지금. 아직 그냥 애기인 줄만 알아. 애기인 줄만 알면은 이 막내는 식구들 앞에서 계속 애기 흉내만 내. 맞아.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친구랑 야야야 애기 흉내내고 진짜. 오빠 잘 아시잖아요. 막내였고. 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영화 다 같이 식구들 보는데 키스하는 장면만 나오더라도 야 넌 뭐 얘 얘 집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얘가 뭘 알아?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코딱지 이렇게 하고 중학생인데 신자유를 계속 봐. 아 이렇게 하고 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 그치? 막내만의 고충이 있어. 있지? 있어요. 몰랐네. 세종강 고속도로가 여기 지나면서 마을에서 회의를 했는데 수용 의결을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었는데 도로 공사에서 한 집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100% 찬성을 해야지만이 마을을 수용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동의를 갖다 해줬죠. 같이 저기를 하는 거로. 우리 애들로 보면 5대거든요, 5대. 저희 증조부서부터 이 터전을 갖다가 마련하셔가지고 한 곳에서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떠나기가 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고속도로 공사하기 전까지는 한 25가구 정도가 여기 살았었죠. 등불이 하나씩 꺼지는 느낌? 그 그리웠던 옛날 친구들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자꾸 그리워요. 그리워요. 가까이 이제 중국계 해도 떠나고 나니까 아 이건 내가 수십 년 같이 있던 건데 떠나는구나 이거 상당히 슬퍼요. 마음이. 또 어찌 보면 통 큰 결정을 한 거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냥 목리부리듯 그냥 끝까지 아 여기가 어떤 집인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대승적인 차원에서 네. 그렇게 또 결정을 하셨군요. 아버지가 제일 아쉬워하세요. 지금도 좀 어떤 때는 못 나가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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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 예전에 75년 전에 그 한 스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아는 얘기잖아요. 네, 네. 다 알아? 다 알아, 네. 알아 이미 다. 맞아. 100번 넘게 들으면. 너무 진짜 너무 좋았던 레파토리. 나한테만 해주신 것 같아. 아, 다 알고 있어? 다 알아.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올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이사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어. 그쵸, 그쵸. 아, 그분이 진짜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무 집이나 안 들어간다래요. 이상하게 여기 와서 자궁하고 싶대요. 우리 사랑방에서. 저희 시어머니도 단칸방에 조그맣게 살고 계신데 어느 스님이 오셔가지고 시주 드리는데 이 집은 왜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는데 안 나냐고 첫째만 낳고 안 나시려고 그랬대요. 아, 애기 지금 낳을 계획이 없다 이랬더니 아들을 낳으면 28살 안에 이름을 알리는 애가 나온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가시고 다음 달인가 바로 남편이 생겨가지고 나왔다고 우리 어머니도 스님 얘기 되게 좋아하세요. 어? 잠깐만! 같은 스님 아니야? 그래서 누구야? 누구야? 아무래도? 매일 운전하고 애들 라이드도 시켜주고 막 그렇지 그렇지 제가 이제 뭐 또 시장도 보러 가고 아 매일 하니까 이렇게 운전을 잘하는구나. 오빠 약간 그 기계랑 좀 안 친하세요? 안 친해. 저희 남편은 그걸 진짜 잘해요. 네. 모든 기계를 다 잘 조립하고 막 한 명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우리 집에도 3분이 잘해. 언니가 잘하시는 거.
아니, 그때 진짜 스물 몇 살 때 결혼한 거지? 저요? 24살? 네, 두 살에 만나서 네 살에. 누가 먼저 이렇게 살짝 대시 비슷하게 한 거야? 에이, 남편이 대시했죠. 당연히 그거는. 어. 근데 그거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받아줬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저는 오히려 그냥 비호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왜, 왜, 왜? 저희 남편이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유학도 오래 했고, 네, 그래서 좀 막 좀 노는, 노는 오빠 같은 느낌? 유학생이라 그러면 막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입견. 네, 선입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네? 이렇게 보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조금 친해졌었죠.